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썬라이더 공진탕을 아시나요? 썬라이더 공진탕이요? 네,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 네. 사마탕도 있는데 그 말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먹어봤더니 네. 완전 딱 공진탕이에요. 아~ 왜 우리가 공진탕이라고 하면 활력이잖아요. 살아나는 느낌. 네, 힘이 막 확 솟아나는 거. 에너자이저. 네, 제가 근데 이렇게 먹어봤더니 완전 공진탕이에요. 네. 네. 한번 지금부터 먹어볼까요? 그렇죠. 한번 네네네. 먹어보시죠. 먹어보시죠. 자, 네. 리키 3개 넣으시죠. 리키 3개. 네. 그리고요, 후추 시나몬이 짱이에요. 겨울에는 정말 봄을 너무 따뜻하게 해주니까 완전 공기탕이에요. 그럼 이것도 사막탕처럼 3개 3개 무조건이네요. 네, 무조건 3대 3이에요. 무조건 3대 3.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 요즘에 한절기라서 나 기운이 없고 몸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뭔가 커피를 먹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카페인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몸이 있잖아요. 카페인의 힘으로 살고 있는 네네네네. 몸. 무조건 이거 이 썬라이더 공진탕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좋아요. 진짜 활력 넘치고 제가 오늘 저는 이거를 지금 3개 해가지고 아까 먹었는데 지금 저녁에 늦은 시간이잖아요. 네, 포춘드로 3개 넣어주세요. 네. 활력이 넘쳐요. 아직까지 저희가 일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김동사님. 네. 와,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요. 저는 뭘 느꼈냐면 영상 편집도 하고 이제 눈을 많이 쓰는데 와, 진짜 에너지도 그렇고 눈이 확 뜨여져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와, 자, 이거는... 오늘 선물 뭐예요? 쓰리. 네. 그죠? 쓰리죠. 1, 2, 3. 네, 그래서 이것도 부모님께. 그쵸. 네. 와, 진짜. 아니면 수험생 아들에게. 너무 좋죠. 뭔가 몸에 지친. 네. 무조건. 공진탕. 그쵸. 아니, 힘을, 활력을 내주러. 활력을. 남녀노소 상관없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거 있잖아요. 한 병 한 병 드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런 거 한 번 먹을 때, 세 병씩 한 번 딱 한 번 드셔봐요. 그러니까 힘을 내주는 거죠. 네. 세 병을 딱 드셔보신 거예요. 세 병을 그냥. 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따뜻한 물을 조금 넣으세요. 네. 네, 이렇게 따뜻한 물 넣으시면 이렇게 진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드셔도 좋고. 네네. 저녁에 드셔도 너무 좋고. 네. 자, 우리 오늘 또 건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네. 와! 이거예요? 와! 와, 이거예요, 바로. 시나몬과 너무 맛있어. 리키5가. 너무 잘 어울려. 깊은 맛이. 진짜 사막탕. 아, 그쵸. 근데 3개에서 너무 잘 어울렸잖아요. 네. 얘도 짱이에요, 짱. 얘는 뭔가 깊은 이제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아니, 리키에 뭐가 들었죠? 토사자, 맹문동. 네. 뭐, 호우손, 강초, 청궁. 당귀 다 들어가 있죠. 네. 우리 진짜 딱 말할게요. 네네. 정말 얘는 말 그대로 활력이에요. 활력. 활력. 그 활력. 보통 이제 활력 엔트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활력. 네네네. 그 최고예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나름 이름을 지었어요. 썬라이더 공진탕. 공진탕. 네, 그래서 선물 3예요. 3. 정말 이거 부모님께나 수험생한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겨울철에 후추차는 진짜 내 몸을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주죠.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지금 아까도 먹었고 지금 또 먹은 거잖아요. 네. 몸매가 꽉 잡아져요. 꽉! 윗꼬리 라인 그쪽 있잖아요. 왜 네네네. 여자들 왜 울퉁불퉁 튀어나오는데 거기를 꽉 잡아줘요. 오늘 느꼈어요, 제가. 와, 짱이에요, 짱. 그 속근육을 잡아주는 거네요. 쫙 잡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썬라이더 공진탕. 아, 너무 대박 나겠는데요? 드시고 겨울에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를 저희들이 바랄까요? 네, 바라야죠. 네, 네, 안녕.